자, 원의 방정식을 다 끝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듣다가 좀 재밌어, 그치? 아, 쌤, 난 그때 하나도 모르겠...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입각하면 안 돼. 아, 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과에 가면 맨날 이것만 해. 쌤, 그거 뻥이잖아. 뻥인데 많이 해. 아니, 선생님, 전 그래도 좀 견딜만 했어요. 괜찮아. 한번 도전해볼 만해. 선생님, 나 완전 그 죽고 싶은 심정 있어. 뭔가다. 됐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로바웃하고 카이스만 들으면 2등 가능한가요? 아, 제가 막 댓글 달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댓글 달고 싶어요. 하지마! 듣지마! 이거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사람들 가능충들이라고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면 2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너 이거 못할 거거든. 안 했잖아, 지금까지. 맞잖아요. 저는 막 현강 학생들한테 막 헛된 기대나 이렇게 욕망 품게 해주는 거 잘 안 합니다. 예. 막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도 이렇게 잘 했으면 저도 공부 안 했겠죠. 원래 공부가 그런 거예요.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합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이제 파이널이 여러분 왔어요. 2020 수능 대비 한국지리 이것이 마지막이다. 선배들이 참 추천도 많이 하고 가장 고난이도고 가장 내용도 많이 담겨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현강 학생들이 특히 선생님 되게 꼼꼼하게 교재 작업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파이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요번에는 제가 이제 강의로 횟수가 21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그 횟수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파이널 2회차 모의고사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우리 이제 많은 이제 인터넷 학생들이 선생님께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추천을 했는데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고요. 이거 이제 절과 절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너는 밥을 먹고 나는 떡을 썰겠다. 이게 석봉이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가 오면 나는 가겠다. 콜. 이거 OTC가에도 했는데 이해가 안 나죠? 이거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면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아저씨는 개떠.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약간 90년대 스타일. 야구나네 알았자. 다구나네 알았자. 꼬나지만 면니 아오게지고. 약간 90년대 스타일. 됐죠?